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특유의 오프스 바디,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뛰어넘는 사운드 바리에이션으로 팬더의 모든 일렉 기타 모델 중 최고급 모델로 출시된 제규어와 재즈마스터는 출시 이후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과 함께 스테이지와 스튜디오를 누볐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국내 최초 정식 수입된 팬더 커스텀샵 재즈마스터와 제규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커스텀샵 2022 타임머신 1962 재즈마스터 저니 맨레릭.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커스텀샵 2022 타임머신 1966 제규어 디럭스 클로젯 클래식 모델입니다. 네. 저는 태어나서 커스텀샵 제규어와 재즈마스터 처음 봅니다. 저는 봤습니다. 오. 그 저도 사실 볼 일이 없었는데 네? 이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씨가 이게 없으니까 네? 자기도 좋은 재즈마스터 그러니까 원래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네? 제 오리지널 빈티지 있잖아요. 재즈마스터. 네. 네. 63년산 네. 진짜 오리지널 그 재즈마스터를 원래 박준영 씨가 자기가 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다 했는데 박준영 씨가 이제 안 산 거죠. 그 사정이 생겨서 못 샀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그러라서 정말 빠르게 재즈 마스터가 팔렸어요. 그 어떤 분이 사가셨는데 네. 일반인이 사가셨는데 뭐 컬렉팅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몇 개 기타 후회하는 기타 중에 하나 왜냐하면 제가 그걸 굉장히 싸게 샀었기 때문에 절대로 못 산다 오리지널을 아마 그분은 굉장한 많은 차액을 남기고 파실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 이후로 이제 줄리아님의 박종현 씨가 이제 재즈마스터 병에 걸렸군요. 병에 걸리다 못해 알았죠.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본에서 공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코솜샵 딱지 붙어 있는 네. 재즈마스터를 처음 봤거든요. 이제 그 준영 씨의 재즈 마스터는 톨토이즈 피카드의 썬버스트. 근데 제게 블랙의 썬버스트. 아 블랙의 톨토이즈. 네네. 근데 박준영 씨가 또 갖고 싶었던 게 블랙의 톨토이즈. 톨토이즈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블랙의 톨토이즈 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박준영 씨의 계획은 이걸 다 까버리고 리피니시 해버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거 치고 나서. 네. 궁금해졌어요. 이게 제가 박준영 씨 걸 제대로 쳐본 적이 없어서 비교해보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이거 뭐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밸런스가 좋을 수 있나 싶어요. 가볼게요. 제규어입니다. 참 재밌는 기타예요.
들어보죠. 이펙터 타임즈 혹은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날이 있어요. 지금 앞서서 이 머피랩 335랑 355를 네. 리뷰를 하고 오늘 커스텀샵 재즈마스터와 제규어 하루에 몇 천만 원어치 기타를 만나는 겁니까? 네. 호사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빈티지한 사운드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 투데이의 기타의 사운드를 듣는 내내 진짜 빈티지한 사운드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느꼈고, 물론 때때로 이 정말 유려하고 마치 깎은 듯한 누가 연주해도 아름다운 사운드를 들려주는 모던 성향의 기타의 사운드도 매력적이지만, 맞아요. 이렇게 가끔 진짜 리얼 빈티지 사운드를 들으면 매력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씨를 포함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빈티지에 열광하고 빈티지 병에 걸리는가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였고요. 오늘 두 대의 재즈마스터와 재규어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최근에 네. 그 이 기타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죠? 많이 올랐고 뭐 이제는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소비자 그리고 저 또한 뭐 제가 리뷰어의 입장이지만 저도 결국 사는 입장이 되면 소비자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저도 솔직히 이 악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한동안은 좀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쳤다라고 생각했다. 계속 이렇게 표현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비싸 미쳤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깁슨 히스토릭을 계속 쳐보고 버즈비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좋은 것들은 연주자로서 정말 좋은 기타들을 가장 남들보다 빠르게 그쵸. 그리고 여기서 내 멋대로 지지고 뽑고 막 그 사운드도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 쳐보고 이제 악기장 가가지고 이제 좀 죄송해하면서 이제 그죠. 그게 그 입장과 내가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악기의 모든 진가를 뽑아내야겠다는 그죠. 마인드로 악기를 다른 건 좀 다르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 놓인 제가 악기를 최근 것들을 이제 가격이 오른 거에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면 야 이거 물가만 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 나무도 이제 점점 고갈되고 하니까 이제 나무의 기본 이제 기본적 단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냥 악기가 비싸지기만 한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좀 합리적인 의심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커스텀샵들이나 이거를 계속 리뷰하다 보면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MBS를 안 써본 것도 아니고 커스텀샵을 안 써본 것도 아닌데 그 제가 그 뭐 예전에 그러니까 좀 그 뭐 언제쯤 연도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뭐 커스텀샵이라든가 팬더스 커스텀샵이라든가 깁슨 히스토리가 늘 좋았습니다만 그 이게 지금 오늘은 팬더 시간이니까 팬더 커스텀샵이 언제 거 연도라고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게 몇 년도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근데 그 커스텀샵이라고 쳤는데 소리가 왜 이러지 하는 기타들이 나오던 때가 있었다. 네, 나오던 때가 있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팬더 뽑기라고 욕 좀 많이 먹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팬더 뽑기라고. 커스텀샵 꼽, 네. 뽑기니까 반드시 쳐보고 사라.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소리가 나는 기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팬더 커스텀샵 기타들을 쫙 쳐봤을 때 그런 기타들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단 한 대도 없었고 오히려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MBS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주의해야 되는 박준영 씨 얘기가 나오지만 준영 씨가 가지고 있는 또 MBS 이제 그렉 패슬러가 만든 모델인데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MBS도 그렉 패슬러가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유리 시스코프 맞나요? 유리 시스코프가 만든 MBS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리의 어떤 기준과 그 MBS로 넘어갔을 때 그 MBS들 기타에서만 보여지는 그 소리의 어느 정도 그 결을 정확하게 아는데 요즘 커스텀샵이 그 정도까지 확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 뭐 맥펜이 이제 이제 예전에 USA 스탠다드로 봐야 될 것 같다. 소리 사운드라든가 그 퀄리티가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만 올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퀄리티도 다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두 기타를 쳐보면요. 이제 뭐 이제서야 이제 사운드를 이제 이 기타에 대해 사운드 말씀드립니다만 그 진짜 밸런스 좋은 기타가 이런 거라는 거를 두 기타가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게 대표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재즈 마스터가 저한테 어려운 기타는 아니에요. 되게 저한테는 편한 기타고 이 소리가 되게 좋아하는 기타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재즈 마스터나 특히나 제규어는 더더욱더 다루기 힘든 기타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사운드를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기타는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밸런스면 밸런스, 나무, 울림, 그리고 플레이 컨디션 너무 다 좋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특히나 제규어가 그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규어 가지고 있는 형들 보면 대부분 다 좀 약간 상남자 같은 락 음악을 하는 형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픽업 셀렉터도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안 바꿔요 그냥 하나 세팅해놓고 그냥 테이프질까지 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냥 막 이렇게 치면서 펑크 같은 거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너바나 같은 그런지 스타일 그런지 스타일로 음악하고 그러니까 이 기세로 가는 음악들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한 연주를 들어볼 수 없는 기타라고 이미지가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즉슨 뭐냐면 그때 제기억들이 맞다면 제가 제기억을 많이 경험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때 제기억들은 확실히 소리가 너무 아 이게 뭐 이렇게까지 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신경질적이고 막 그러니까 귀 아픈 소리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기타를 잡아 쳐보면 이 넥곡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아 이거는 코드 플레이 말고는 이거는 안 된다 힘들다. 이거 솔로 못한다 이거 너무 치기 어렵다 불편한 기타다 라고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는데 이 커스텀샵 기타들은 너무 편해요. 플레이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제가 시작 전에도 클린톤 들려드렸지만 너무 예뻐요. 맞아요. 소리가 사운드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실히 가격만 오른 게 아니다. 그리고 확실히 커스텀샵들은 이제는 그 여러분들 아우 야 커스텀샵이 무슨 MBS야 뭐 700만원대 800만원대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또 많이 온 것 같고요. 이제 팬더에서도 그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MBS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MBS 들고 오셔서 팬더 저기 버집에 있는 그 커스텀샵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 혹시나 구매하실 마음 있으면 마음으로는 인정하기 싫을 수 있어요.
무조건 내 MBS가 더 좋아야 되는데 왜냐면 MBS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 커썸샵 안에서 진짜 요즘에는 이 그 당시 때 컨셉을 가지고 만든 기타들을 제대로 좀 즐길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시리즈 이름이 타임머신 시리즈입니다. 저는 이 뭐 오래된 시리즈 명이긴 하지만 정말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든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들어보시고 평소에 재즈마스터나 재규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러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